끝나지 않은 여행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이야. 여기서는 죽음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를 좀 짧게 나누고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또 전체적인 감상을 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넌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스카펙 박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뭐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는 그럼 뭐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스카펙 박사님은 죽음이 삶의 의미를 이렇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보셨어. 왜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존재의 한계를 일깨워주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잖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의미있게 보내고자 한다는 거야.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 죽음의 때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 없다는 사실을 실존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들과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가 않아. 단지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의 길이만 좀 더 늘어났을 뿐이지 우리도 반드시 언젠가는 죽거든. 근데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놓고 늘 고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의식의 어떤 역치나 한계를 깨뜨릴 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셨다고 해. 근데 사람들은 평소 죽음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시간은 늘 앞으로만 흘러가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앞을 향해 가고 있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살기에는 당장 닥친 현실을 이렇게 살아내는 게 급해서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혹은 누군가는 뭐 까르페디엠 이렇게 하면서 내일 죽어도 오늘을 원없이 즐기자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까르페디엠 하는 거랑 이렇게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까르페디엠 하는 건 천지 차이야.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보통은 아주 가끔씩 가족이나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뭐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간접적으로 만났을 때 이럴 때나 가끔 죽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도 뭐 물론 금방 또 일상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얼마나 될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죽는 걸까? 스카펙 박사님은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인간의 지식이란 깊은 무지의 바다와 또 신비함으로 가득 찬 그 거대한 대양에서 그저 물결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초라한 뗏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즉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영적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이 영적인 여행을 위해 죽음을 의식한 이 생에서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에서 이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셔. 물론 스카펙 박사님이 뭐 변증가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설명하는 형식이야.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를 포함한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 꼭 책을 읽어보길 바래. 스카펙의 책들 중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이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이후에 스카펙 박사님이 거의 한 10여 년간 직접 독자들과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이제 나눈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편집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여행은 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을 더 풍성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이 책을 먼저 읽으면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을 통해서도 물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이 책이 저에게는 훨씬 더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더 좋았냐면 개인적으로 뭐 죽음, 삶과 죽음, 뭐 의미, 치유, 고통, 성장, 영성 이런 좀 제가 관심 있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포괄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런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가야 할 길보다 훨씬 읽기가 쉬웠어요.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경우에는 좀 이렇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라서 몇 번이고 곱씹어서 이해해야지 머리와 가슴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왔다면 이 책은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팍팍 꽂히는데 우와 어머나 이러면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책을 이렇게 꼭 껴안았던 생각도 나요.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문들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스카펙 박사님 막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과 이 책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스카펙 박사님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쓰실 당시에는 선불교 신자셨고 이 끝나지 않은 여행 책을 쓰신 거는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완전히 하신 이후에 쓰신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책 초반에 보면은 고통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교 색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중반쯤 이렇게 사랑 챕터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스카펙 박사님의 마음과 의식이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되었다는 게 조금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후반부 이제 끝까지 가면은 그 영적 성장과 은총 챕터에서 확실해졌죠. 근데 스카펙 박사님이 실제로 세례를 받은 거는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을 쓰신 거 난 이후 한참 지나고 나서라고 이제 고백을 하셔요. 끝나지 않은 여행 책에 보면은 나는 이미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쓸 당시 아니면 아마도 오래전부터 무의식적으로 기독교 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여행 책에서는 책 전반에 걸쳐서 마음과 어떤 정신과 영적 성장을 다루는 글들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시선도 있지만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또 해석해서 써내려가시는 부분들이 이제 막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책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이제 기독교적인 책체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종교 색채로 인해서 이 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차례를 살펴보면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크게 총 3개의 챕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 챕터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도 이제 성장을 다루면서 삶은 고해다라는 이제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는 여기에 삶은 복잡하다 라는 문장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에서는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 복잡한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고통, 뭐 의식, 치유, 죽음, 의미, 비난, 판단, 악, 용서, 뭐 신비로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성장이라는 어떤 그 주제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풀어나가시는데 저는 이번 영상들에서 이 챕터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제 거의 나눈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챕터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인데요. 주로 인간의 본성과 어떤 영적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어떤 본성적인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뭐 자만심 죄책감 등등 이렇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알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혼, 뭐 악의 문제, 예수의 실제 이런 기독교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존재하고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 그리고 종교는 아니지만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뭐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카펫 박사님의 생각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끝나지 않는 여행 책의 리뷰는 거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 몇 개만 선별해서 영상 3개로 나눠서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나 어떤 그런 색채는 많이 빼고 나눈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자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나눈 영상에서도 내포된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캐치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도 무난하셨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스카펙의 책들은 크리스천들에게는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책이고
비종교인들에게도 뭐 무슨 그런 전도의 의미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 영역의 성숙을 위해서 내 의식의 차원을 확장시키는데 충분히 자극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보다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더 짙어진 책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저는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스카펙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죠. 그리고 저 너머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